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입니다. 화면부터 봐주시겠어요? 다음 면, 예. 후보자님, 이 화면 기억나십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과 대책이란 긴급 토론회인데, 기억나세요? 2020년 10월 26일 날 있었는데, 예, 여의도 동우국제빌딩 협동조합 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맞겠죠. 장소는 정확히 기억이 안 네, 납니다. 장소는 기억이 안 나시고. 이 토론회의 주최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주최자요? 화면을 가까이 보시면 나오는데. 조정훈 의원이었었나요? 공동 주최였던 것 같아요. 그 사진에 조정훈 나와 의원이었습니다. 있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이고, 그 위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써 있네요. 공동 주최 맞습니다. 맞죠? 원희룡 지사와 조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인데, 혹시 이 토론회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십니까? 잘 모르는데, 그 비용은 누가 댔습니까?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한 1,500만 원쯤 들어갔어요. 예. 그 1,500만 원 어디에서 댔습니까? 코리아 비전 포럼으로 되어 있네요. 코리아 비전 포럼에서 비용을 그게 제가 뭐, 댔습니까? 예. 코리아 비전 포럼이 뭐 하는 곳입니까? 제가 2000 아마 한 8년 정도에 형성됐던 조직으로 아는데요. 제가 그때 상임 고문으로 창립에 관여를 했던 조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창립이 됐는데 초대 대표를 맡으셨죠? 아, 예, 그럴 겁니다. 2012년도. 예. 고전에도 자발적인 모임으로 있었고요. 아, 예, 그렇습니까? 국회의원 그때 이제 그만두면서 아마 있다가 사단법인으로 전환된 거군요. 국회의원 그만두게 되니까 두면서. 사단법인화 한것 같습니다. 예. 예. 그것이 원희룡의 싱크탱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싱크탱크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친목적인 성격의 팬클럽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친목 도모하는 팬클럽을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도 하십니까? 네, 그때, 행정안전부에 등록돼 있지 예, 않습니까? 운영진들이 논의를 해서, 예. 예, 그렇게 방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룡 팬클럽이에요? 아, 팬클럽이라고 하기에는 나이들도 너무 많고요. 예. 아무튼, 이런저런 인연들로 함께 모일 수 있는 틀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 신고되어 있는 이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참여 및 지원, 국가비전 수립, 시민의식 함양, 사회통합 등 지역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주요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옴부즈만, 지방행정 여론동향 파악, 조사 및 정책대안 제시, 지방현안 강연 및 교육, 지방중요쟁점 건의 및 정책대안 제시. 이게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런데 원희룡 팬클럽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역대 회장은 전 이희재 의원이라든지 정문원 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대표를 맡으면서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정책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데 제가 초창기에 저와 인연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출발하다 보니까 네. 저랑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이것을 참여를 하고 있었죠. 나중에 변화되면서 원희룡 팬클럽처럼 성격이 변화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팬클럽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자격으로 주최한 긴급토론회의 비용을 왜 코리아 비전 포럼에서 재정을 댑니까? 글쎄, 당시에 주최라든지 이런 것들 아마 코리아 비전 포럼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내용을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희룡 도지사의 정치 활동을 코리아 비전 포럼에서 기부한 것이 되는 거죠.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제가. 도지사의 자격으로 주최한 행사에 도지사와 전혀 상관없는 코리아 비전 포럼, 원희룡 팬클럽에서 돈을 댔다. 그러면 원희룡 팬클럽에서
원희룡 도지사에게 정치인에게 기부한 것 아닙니까? 지금 사진만 보여주면서 지금 성격을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알아봤어요. 저 띄워보세요. 조정은 의원실. 저도 자료를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예. 조정은 의원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론의 비용은 원희룡 도지사 측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의원실에서는 비용 지출 내역이 없다. 제주도청 총무과에 물어봤어요. 제주도가 집행한 비용은 없다. 토론회 제안자인 조정은 의원실에서 집행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어디도 비용을 댄 데가 없습니다. 제주도도 안 냈고 조정은 의원실도 안 냈어요. 그러면 누가 냈느냐 했더니 코리아 비전 포럼에서 비용을 냈단 말이에요. 네. 그 사업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까 저 화면에서 보셨죠? 네네. 코리아 비전 포럼이 사단법인인데 사단법인이 왜 원희룡의 정치 행사에 비용을 댑니까? 코리아 비전 포럼이 코리아 비전 기획하고. 포럼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 점은 진 의원님께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과연 그런지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책임 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답변하시겠습니까? 확인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가 아니고 지금 인사청문회 자리 아닙니까? 네. 원희룡 후보의 적격 여부,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야만 저희들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요. 오늘 청문회 종료 전까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어떻게 이걸 확인합니까? 정회 시간도 있을 테이고 이 비용 문제를 다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코리아 비전 포럼의 사무를 담당하는 임지연 씨 잘 아시죠? 예, 압니다. 이번에 윤석열 캠프 정책본부 할 때도 거기 총무 일을 맡았죠? 그렇습니다. 그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처리됐는지. 제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원희룡 후보 측 입장에서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코리아 비전 포럼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해석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단정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관계와 법적인 해석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네네, 지금 처음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청문회 전까지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 아니 사전에 예 사전에 이게 저 뭐 이 질문을 주신 것도 아니고 지금 청문회 중에 질문을 하고 끝나기 전에 대답하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정리해 주세요. 예. 저 위원장님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명될 때까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미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나중에 우리 저 보충질의 때 한 번 더 시간을 좀 활용하시고요.